최상의 라이브로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리무진 서비스. 오늘은 권진아님께서 탑승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환영합니다. 아, 일단 반갑습니다. 정식으로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권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야, 드디어 이 리무진에 탑승을 하셨는데. 네. 이 리무진 서비스에서 권진아님의 노래를 부르는 분들이 꽤 계셨어요. 그거 알고 네. 계셨어요? 네, 봤어요. 예, 그래서 매번 게스트분들께서 권진아 씨의 노래를 커버해 주실 때마다 네. 이분은 언제 나오시나 했는데 드디어 나와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불러주신 노래가 이번에 나온 신곡. 네, 신곡 진심이었던 사람만 바보가 돼라는 네. 곡이었습니다. 매번 이제 권진아님께서 쓰시는 노래들을 한 번씩은 꼭 들어봅니다. 근데 이번에는 뭔가 좀 되게 진한 뭔가 조금 약간 그러니까 앞에는 약간 네, 좀 아름다운 이별, 네. like 김건모 뭐 좀 이런 느낌들이 like 강했다는. 네. 이번에는 조금 약간 진짜 K 발라드 느낌이 강했어요. 맞아요. 진짜 뭔가 조금 지저분한 네, 원망하고 네, 나 완전 다 망가졌어. 네, 맞아요. 막 맨날 난 지금 밖으로 나가지도 못해. 너와 사진들 다 찢어버리고 싶어. 아 물론 이렇게 강하진 않지만 뭔가 그런 느낌 네. 원망하는 느낌 네. 맞아요. 그래서 어떤 이별을 이건 여쭤봐도 될까요? 뭐 이제 좀 비하인드가 궁금했어요. 이번 신곡을 들었을 때. 사실 저는 이 진심인 사람만 바보 같대 이 말이 사실 인간관계에 다 적용이 되는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친구도 그렇고 뭐 일적으로 만난 사람들도 그렇고 괜히 뭔가 나만 진심이었을 때 바보가 되는 순간들이 하나씩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럴 때 썼던 것 같은데 사실 너무 오래돼가지고 옛날에 썼던 곡이라 기억이 잘 안 나긴 해요. 아쉽네요. 권진아 씨의 네. 첫 번째 라이브 서비스 제대로 들어볼 시간인데요. 네. 어떤 곡을 선곡해 주셨나요? 이소라 선배님의 바람이 분다를 네, 선곡해 봤습니다. 엄청난 명곡인데 네. 불리한 선곡이 될 수도 있었는데 이 노래를 선곡해 주신 이유가 제가 이제 피드백들을 많이 찾아보는데 이제 댓글에 뭐 이소라 같다, 뭐 포스트 이소라 같다 이런 댓글을 많이 받았었어요. 감사하게도.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소라 선배님 노래는 한 번도 안 불러 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소라 선배님 노래를 한번 도전. 포스트 이소라라고 불리시니까 그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한번 들어보면 좋을까? 아니 그렇게 불리는 건 아니에요. 그 제 수식어 막 그런 게 그 정도는 아니고, 이제 그 정도는 아니고 이제 네. 그런 댓글을 많이 봤었다. 포스트 이소라라는 댓글이 수없이 많이 달리는 권진아님이시다 보니까 되게 큰 기대감을 안고 들어봐야겠는데요. 알겠습니다. 네, 이소라 선배님의 바람이 분다. 권진아 씨의 첫 번째 라이브 서비스입니다.
처음에 그냥 선곡과 부르는 사람을 듣고 혼자 먼저 매치를 해보잖아요. 그거랑 너무 딱 들어맞아서 되게 안정감 있는 감상이 가능했던 것 같아요. 앞에 좀 뭐랄까 걱정된다, 자신 없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너무 필요 없는 걱정이었던 것 같을 정도로 되게 진짜 막 포스트 이소라 느낌의 연주였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진아 씨가 제가 알아보니까 저랑 닮은 점이 꽤 많더라고요. 일단은 이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오디션 출신. 네. 확실히 오디션 출신이라는 수식어가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아티스트에게 굉장히 큰 양날의 검이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진짜 약간 이미 보여줬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이보다 잘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을 수 있고 방송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내 모습을 보여줘 놨으니까 생판 모르는 남, 어색한 사람이라는 느낌은 안 줄 것이라는 어떤 안정감. 진아 씨는 좀 어느 쪽에 더 가까웠던 것 같아요? 오디션 프로그램이 끝난 지 지금 9년이 지났는데 이제야 조금 그 오디션 프로그램이라는 거를 잘 모르시고 그냥 권진아로서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겨서 시간이 많이 흐르면은 또 제가 쌓아온 것들이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봐주시고 이제 그게 내 이미지가 됐구나. 이제 K-pop 스타 때부터 이어서 이제 쌓아온 제 이미지가 막 양날의 검 이렇게 느껴지기보다는 이제 약간 한몸 같은 느낌? 연장선상에 있는 느낌? 그렇게 느껴져요. 맞아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진아 씨처럼 오랜 시간 동안 묵묵히 그냥 내 하고 싶은 거 하면은 내 색깔은 네. 그쪽으로 가기 마련이잖아요. 맞아요. 진아 씨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끝나고 앨범을 내기까지에 꽤 많은 시간이 걸린 걸로 알고 네. 있어요. 제 이름으로 앨범을 내기까지는 2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근데 그 데뷔 앨범이 네. 정규로 기억하는 네. 맞아요. 끝이 속해 있는. 네네. 사실 데뷔를 정규 앨범으로 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 네. 왜 그렇게 하게 되신 거예요? 아무래도 저희 회사 특성이 좀 이제 뮤지션십이 강한 맞아요. 회사기 때문에 좀 단단하게 만들어서 그냥 싱글 단위로 내지 말고 잘 준비해서 앨범 단위로 한번 내보자 해서 더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했고 그리고 제가 이제 끝이 장르로 따지면 이제 발라드라고 보면 되는데 제가 또 리드미컬한 것도 이제 잘 묻으니까 제 다양한 면모를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오디션이 끝나고 가장 뭔가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줄 시기를 건너뛰면서까지 네. 앨범 하나를 만들려고 했던 노력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예, 사실 그 2년 동안 스팟라이트 제일 많이 비춰지기 그쵸,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어쩌면 그 2년 동안 준비를 했기 때문에 오디션 향이 많이 지워졌을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진아 씨가 2019년에 네. 발매했던 앨범이 있죠. 네네. 그 앨범이 조금 진아 씨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혼자 추측을 좀 해보는 게 진아 씨의 현재 가장 인기 있는 곡이 실려 있어요. 네. 운이 좋았지라고. 네네. 야, 되게 어렵게 쓰셨던데. 곡이요? 예. 진행이 좀 특이하긴 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마 뭐 제가 이렇게 뭐 어디서 뭐 배우거나 그런 거 없이 그냥 혼자서 해서 좀 더 약간 특이하게 독창적으로 멜로디가 나온 것 같기도 하고 네. 또 제가 또 뻔하게 가는 걸 또 싫어하기도 해가지고 네.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되게 뻔하지 않아서 발라드에서 느껴지는 그 톡톡 튀는 매력들이 있잖아요. 그게 진아 씨 곡에서는 유난히 좀 많아요. 진아 씨가 만든 노래에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운이 좋았지라는 노래를 네네. 듣자니 이제 어려운 게 보컬적으로도 어려운 게 정승환 씨가 네네. 부르시다가 삐끗삿 하셨다고. 박자가 특이하대요. 저보고. 그 노래 맞아요. 박자가 특이하대요. 뭔가 다다다 뭔가 이런 것도 많고. 맞아요. 그 승환 씨가 삐끗했다던 어려운 부분이 혹시 어디예요? 너는 가자 너는 가장 큰 폭풍이었기에 여기 아
거기를 들었을 때는 크게 어려운 거 없었던 걸로 아는데 너는 가장 큰 폭풍 약간 이렇게 불러가지고 그게 뭐냐고 했는데 약간 저는 좀 어떨 것 같나요? 저는 좀 잘할 수 있을까요? 잘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럼 저 한 번만 해봐도 될까요? 어? 네. 아주 자잘한 후회 나 여운도 내게 남겨주지 않았으니 나는 운이 좋았지 내 삶에서 나보다 더 사람은 사람이 있었으니 여기죠? 오케이 내게 불었던 바람들 중에 너는 가장 큰 폭풍이었기에 그만 덤비 바람과 다가올 눈보라도 이제는 봄바람이 됐으니 아 많이 어렵네요 좋은데요? 제 노래들도 좀 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저도 이제 진아 씨 노래 불렀는데 진아 씨도 한번 네, 저도 오기 전에 이제 무진 씨 노래도 한번 쫙 들었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 우주 비행사 그 노래가 저는 좋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아, 네. 한번 불러 봐도 될까요? 네. 그럼 제가 반주를 해 드릴까요? 네, 네. 나이를 매우 놀라게 했던 새까마 world of zero gravity 빛의 속도로 계속 늘어나고 내 키도 늘어나는 곳 Oh the universe it was out of this world 우주 비행사 외계 수많은 우주도 마치 계속 봤지 에이! 와우. 자 네. 그러면 다음 라이브 서비스 들어볼 시간인데요 네. 어떤 노래를 선곡해 주셨나요? 두 번째 곡은 에스파의 도깨비 불 조금 약간 의외의 선곡 이라고만 생각할 수는 없는 게 아이돌 노래 되게 많이 하셨잖아요. 맞아요. 약간 원래는 이렇게 발라드 가수가 될 거라는 생각을 안 했어요. 사실 저는 되게 댄서블한 것도 좋아하고 R&B 힙합을 주로 듣기 때문에 네. 이런 커버곡을 하면서 조금 저의 욕구를 좀 해소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럼 춤도 추시나요? 추는 거 좋아하죠. 오늘요? 오늘요? 지금요? 아니요. 네. 까비. 아, 까비. 에스파의 도깨비불, 권진아님의 두 번째 라이브 서비스입니다. 빨라지는 걸음걸이 Look at me 호기심을 자극하지 Look at them 알아챌 수 없는 거리 Baby don't panic 한밤의 party 차올라 따를 딱 좋은 타이밍 이건 비밀이야 shit 우리만의 한밤의 party 널 끌어당김 어쩌니 내게 뺏겨버린 원심 몽롱한 기분이 좋은 tonight 색다른 세계로 Follow me, come and get illusion Honey, babe, 삼켜 널 delicious 아찔한 미끼로 hook up 관심을 먹고 growing up Follow me, come and get illusion 몸집을 부려가 delicious 점점 더 커지는 fire 관심을 먹고 growing up 겁내지 말고 이리 온 겁내지 말고 이리 온
easy peasy 너도 알다시피 when you dizzy 내게 그전 dish 도깨비불 너를 놀려 부 예상 못한 순간 등장하지 불쑥 처음 보는 스타일 맘모를 타이밍 너의 약점에 다 hit it's so funny 한밤의 party 날 끌어당김 알아도 막을 수 없는 반칙 낯선 이 기분이 묘한 tonight 감춰둔 본능을 이끄는 light follow me come and get illusion huh? 한 입에 삼킨 날 delicious 아찔한 미끼로 hook up 관심을 먹고 growing up Follow me come and get illusion 몸집을 풀려가 delicious 점점 더 커질 a fire 관심을 먹고 growing up Yum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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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um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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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란 너의 face 나를 자극하는 taste You're the one 방심한 틈을 타 swallow 환상을 먹고 growing up Follow me come and get illusion 순진한 먹잇감 delicious 단번에 녹이는 하다 네 맘을 매사 growing up mm-hmm, yeah. 겁내지 말고 idiom yeah. 겁내지 말고 idiom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발라드를 주로 하시지만서도 리듬을 잘 타시는 건 어느 정도 알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커버 하실 때마다 이제 리드미컬한 노래가 나오면 그 위에 잘 얹어 가시는 모습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근데 이런 조금 약간 도깨비불 같은 경우는 뭐 약간 이런 리듬은 진짜 이건 인간적으로 좀 약간 솔로가 연주하기에는 많이 문제가 있을 어려움이 있을 텐데 네. 싶었는데 네. 되게 잘 부듬듬하게 잘 해나가셔가지고 아 그래요? 네 일단 첫 번째로 놀랐고 뭐라 해야 되지 좀 약간 나레이션스러운 랩이라서 네. 자칫하면은 되게 항마력 달리는 순간이 많이 있을 수 있는 식의 네. 랩인데 근데 이것도 되게 잘 살리셔서 야 나는 이게 중간 리액션을 손가락 오그라들면 어떡하지 생각하고 듣기 시작했는데 그런 순간이 없어서 또 되게 좋았어요. 다행이네요. 네. 저도 사실 항마력 세포가 네. 많아가지고 네. 그런 걸 굉장히 지양하고 있거든요. 지양이요? 네, 지양하고 있어서 제가 만약에 카메라를 보고 막 끼를 부렸으면 좀 살짝 약간 숙연한 느낌. 아, 그래서 재밌게 썼겠다. 약간 좀 모두 다 약간 바닥을 보는. 겁내지 말고 이리 막 카메라 보면서 막. 막 이러면서 했으면은 좀 어떡하지 어떻게 편집하셨어요 걱정을 많이 하셨을 텐데 맞습니다 사실 이걸 얘기해도 되나 진아 씨를 거쳐간 남자가 엄청 많잖아요 네 이제 남자분들이랑 콜라보를 많이 했죠 네. 네. 맞아요 듀엣 장인이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은데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개코 선배님 프로젝트 앨범에 이제 제가 곡을 드리고 같이 이렇게 노래를 부른 건데 제가 곡을 써서 이렇게 한 건 처음이어가지고 네. 스스로 좀 뿌듯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워낙 제가 힙합 R&B도 좋아하기도 하고 워낙에 대선배이시니까 이제 연락이 왔을 때 엄청 좋아했었죠. 그러면은 좀 진아 씨 개인적으로는 진아 씨의 목소리와 어떤 목소리가 잘 맞는다고 보세요? 중음대랑 저음대가 있는 목소리가 저랑 좀 잘 묻고 그렇더라고요. 아까 모진 씨랑 화음할 때 되게 잘 묻어서 되게 그래요? 좋았어요. 저도 좀 중음역대, 저음역대가 많이 있는. 네, 있죠. 네. 감사합니다. 왜? 웃음 소리가 신기해요. 이게 어릴 때부터 습관이 돼가지고 완전 시그니처. 아니요, 시그니처 같아요. 뭔가 오케이 드디어. 이제 기다리고 기다리던 네. 듀엣 서비스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저희가 오늘 어떤 노래를 준비하는지 말씀해 주시죠. 찰리푸스의 Hilarious. 맞아요.
이게 사실 많이 어렵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열심히 한번 제가 맞춰드려 보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찰리 푸스의 That's Hilarious. 권순아 씨와 제가 부릅니다. ¿Qué pasa?